시간에 진짜 감자냄새 나요. 그냥 쪘는데도 있네. 별로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? 오 지금 카레찌개. 오 맛있다. 일단 색깔은 된장을 생각나게 해서 아주 좋아. 맛있겠다. 자 강해부터. 사실 이 요리는 다 네가 만든 거야. 맞아. 다 네가 만든 거야. 이렇게 먹을게. 어떻게 먹냐면 우와 잘 먹겠습니다. 와. 딱 안에 카레 고 맛이. 우와 잘 먹겠습니다. 여정아 먹고 솔직하게 얘기해줘. 딱 표정 보면 알죠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어때요? 카레가 딱 안에 스며드니까 카레 맛은 하나도 안 나. 이게 왜 안, 안에 안 스며드나? 이거 껍질 너무 두꺼운가 봐. 맛있어요. 왜냐면 게하고 카레 국밥을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. 형 좀 드세요. 아니 여기 또 생선도 있거든. 아 생선. 형이 한번 직접 한번 평가해주세요. 국물 맛. 그럼 되게 얼큰해요. 이게 왜 얼큰한 맛이 나지? 카레인데? 다리를 먹는 카레만이 넣은 건 아니고. 아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. 이거 이거 코코넛 주지. 카레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. 마늘 깔고. 지금 얼큰하다. 소주 들어가. 시원한 카레 맛이. 예술이 국물 끝내주지. 진짜 끝내줘. 아 진짜 밥 먹고 싶다. 이게 살면서 키도 못했던 맛이에요. 그 닭 으로 만든 라면처럼 해도 될 것 같아. 너무 맛있는데. 아니 아까 처음에는 맛봤을 때 별로였는데 그냥 맛있는데? 아까 약간 솔직히 비린내가 좀 났었고 맨 처음에 카레 그 국물 또 먹었을 때. 솔직히 냄새는 아직 좀 그래요 이제. 진짜 솔직해. 냄새는 너무 좀 비려요. 이게 냄새는 훨씬 좋은데 맛이 기가 막히니까. 생선은 어때요 카레? 와 생선 카레 되겠다. 이게 더 맛있어 배보다. 생선이? 자 더 맛있다. 접시야 접시. 이렇게 살짝 놀고. 네. 야 이거 진짜 맛있네. 생선이 생선 카페 카레 만들어서 먹는데. 어머 맛있어. 제가 되게 쫄깃쫄깃해. 고기가 되게 맛있는데. 형님 혹시 생선 있어요? 생선 국물 드셔봐. 이게 안 된 게 국물 여기 좀 따라줘. 이거 우와 네, 이거 코코넛 밀크 예술이에요. 코코넛? 코코넛? 정말 향기로워. 응? 아까 나도 줘봐봐. 네. 향기로워요. 걔한테 향수 뿌린 것 같아. 네. 나 근데 이 코코넛 주름이 이걸 찌니까 이게 사실은 비릴 수 있는 게 전혀 비린 맛이 없어, 그치? 향기로 쫓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그 코코넛 크랙 있잖아요. 저희가 내장에 찍어 먹었거든요. 그 내장이 비리지가 않고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. 약간 그런 맛이 조금 사실 내장은 굉장히 비리거든? 네.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할 때도 내장을 다 발라내는 거야. 내장에서 비린 맛이랑 쓴 맛이랑 다 나기 때문에. 솔직히 성균이 게 더 맛있는데. 나도. 앞으로 요리는 성균이한테 다 맡겨야겠다. 깔아 먹어. 엄청나게 긴장이 됐어요. 약간 이런 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요리사 못한 요리 주방장 정도는 아니지만 이 주방을 맡을 수 있다라는 그 자격증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너무 맛있어서 해주니까 맛있어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. 첫날에 특히 잘 먹었네요 두 형들 덕분에. 아, 그러니까요. 근데 또 아쉬운 게 걔가 등치값을 못했어. 그러네. 이등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속이 비어있어.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. 비어있어 애들이. 얘도 나한테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는. 그래서 털이 이렇게 많은 걸 수도 있어. 아, 다행인 게 형님 먹을 게 있어서 모기는 안 먹어도 된다는 게 다행인 거 아니지? 아 모기 먹었어도 배불렀을걸? 저 정도 양이면은? 저 정도 양. 나는 진짜 성수 형 정말 필요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봐요. 제일 나이 많은 형이 편하게 막 이렇게 잔소리 해주니까 되게 편한 거 같아. 난 진짜 일만 해도 되고. 이렇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 처음 봤어. 엄마, 엄마. 야, 나 너무 엄마 포즈가 안 좋은데. 얘는 아빠 포즈가 안 좋은데. 근데 엄마. 엄마.
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까 나 모기한테 물렸을 때 정말로 네. 엄청나게 짜증나. 진짜. 나 혼자 물렸을 때